크리스마스 완전 정복. 커플 대처. 크리스마스. 솔로인 게꼭 나쁜 것은 아니다. 홀로 낭만을 즐길 수도 있고, 자리 싸움 없이 넓은 필드에서 홀로 사냥을 즐길 수도 있다. 크리스마스. 홀로 지내는 것이 괜히 커플이라는 이유로 고생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못하다. 아, 카메라맨도 솔로구나. 크리스마스 완전 정복. 혼자 보내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홀로 보내고 있다면 23일부터 24일까지 밤새도록 레퀴엠을 달리고 아침이 돼서 잠이 들어보자. 그리고 눈을 뜬다면 이미 상황은 종료되어 있다. 만세! 단, 눈을 떴을 때 아직도 24일이거나 25일일 경우 더더욱 괴로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 억지로라도 조낸 자는 것. 크리스마스 완전 정복. 홀로 게임하기. 연인들의 축제 크리스마스. 홀로 쓸쓸히 게임하는 모습을 길드원에게 들키기 싫다면 이 기회에 얼마 전 새로 나온 그루제나를 키워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차피 할 일 없는 크리스마스. 홀로 숨어서 존앤 달리면 본캐 가깝게 키울 수도 있다. 단, 길드원이 지나간다면 조심하도록 하자. 야, 너도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게임하고 있구나? 크크크크.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아무 이유 없다. 튀는 거다.